여기가 연밭이야. 마음껏 헤엄치자. 이렇게 작고 귀여운 솜사탕 같은 원앙 새끼. 오늘은 어떤 동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주 귀여운 조류 있네요. 네, 그렇죠. 혹시 어떤 조류인지 아시겠어요? 원앙 가족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경남 함양군 상림 숲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기 원앙들이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아기 원앙들을 함께 만나볼까 합니다. 사실 어떤 조류이든 새끼는 다 귀엽잖아요. 그럼 조류는 원앙 가족인가요? 네, 얼마 전 상림 숲 연밭에서 태어난 원앙 가족 공개합니다. 지금은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새끼는 아직 보송보송한 털이 있어서 마치 하얀 솜뭉치 같죠. 원앙 새끼들은 털이 젖어 체온이 내려가면 논두렁 위로 올라와 솜털을 말리며 휴식한다. 그리곤 다시 내려가 연못 물 위에서 수영하며 사냥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 약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해 체온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 젖은 솜털의 방수성을 높이기 위해 고르고 털을 보송보송하게 말린다. 원앙의 일상이 대충대충인 줄 알았는데 철저한 계획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최대한 이용하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앙 어미와 새끼들은 사람들이 해코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마음대로 놀고 있다. 손에 잡힐 듯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도 여유롭다. 다니는 길목이 정해져 있고 이동 동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린 원앙이지만 본능이 시키는 대로 어김없이 행동한다. 새로운 모험은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미 원앙과 함께 깃털을 손질하려고 새끼들도 논두렁 위에 올라 휴식한다. 깃털을 말리고 쉬는 자리. 연못을 둘러싼 논두렁엔 감쪽같이 숨을 수 있는 피난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물에서 살지만 목욕하며 깃털을 고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솜털이 많은 어린 원앙도 어미가 가르쳐준 대로 솜털을 고르고 다듬는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 덩치는 작아도 엄마를 따라서 헤엄도 잘 치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색이 확연히 다르네요. 병아리 같기도 해요. 네, 아직 어려서 물방 논두렁에서 잠을 자고요. 나머지 시간에 조금씩 수영하거나 엄마 따라 수영한다. 새끼는 털이 복슬복슬한 게 병아리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네요. 연밭 사이에서 헤엄치는 원앙 새끼. 연못에서 원앙 형제들이 모인 모습이 다정하다. 연밭 있는 연못엔 원앙 새끼가 자라는데 필요한 먹이가 풍부하다. 새끼는 본능적으로 먹을 거리를 찾을 줄 안다. 작은 곤충을 사냥하고 연잎을 뜯어 먹기도 한다. 생잎은 먹지 않는다. 노랗게 시든 잎이 얇아서 억세지 않고 더럽다. 뜯어먹기에 제격이다. 아마도 숙성된 김치 같을지 모른다.
본능적으로 먹을 거리를 잘 알고 있다. 앞서가는 원앙 새끼를 뒤따라가는 어미. 어미 곁에서 먹이를 찾는 원앙 새끼.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구석구석 뒤져보네요. 형제들의 곁을 떠나지 않는 어미 원앙. 정말 호기심 가득한 장난꾸러기들이죠. 지치지도 않고 뽈뽈뽈 잘도 돌아다닙니다. 너희끼리 좀 놀아. 엄마는 좀 쉴게. 엄마 없어도 잘 다니는 용감한 꼬맹이들. 이제 간식 타임인가 봅니다. 물풀이 여린 싹을 콕콕 쪼아 막네요. 아기 원앙의 귀여운 모습에 상님 숲을 찾은 상충경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가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새끼들도 덩달아 긴장 모드. 옆에 나타난 백로 때문이었군요. 한바탕 소동을 마치고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네요. 아기 원앙들이 어미로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